장마가 끝나고 엄청 무덥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마가 끝났어요. 끝물장마 주말까지 비가 온다고 쭉, 했는데 좀 오다가 엄청나게 뭐 막 쏟아지진 않았고 그래. 그냥 지점을 주르륵 네, 주르륵 그냥 이렇게 오다가 이제 비가 싹 개고 오늘 해가 났는데 와 이게 무더위. 예. 진짜 무더위. 습도가 뭐 어마어마하죠. 진짜 90 몇이라 그러던데 예. 90뭐 98까지만 올라갔다던데 예. 이 정도면은 그냥 뭐 수영장이랑 뭐가 다르냐고. 휴가 계획하신 분들은 좀 이따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가면 더 덥지 않습니까? 지금 뭐 들어가도 물이고 나와도 물이고 어디 뽀송뽀송한 거 느끼시려고 가는 거 아니세요? 네, 그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는 게 제일 좋죠. 제일 낫고 네. 좀 이게 좀 무더위가 땡볕으로 바뀔 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네. 네. 차라리 네, 그게 더 땡볕이면은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시원, 네, 근데 네. 지금은 어디 있어도 약간 습습한다. 네, 사우나 같은 느낌이 네. 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부터 이제 완전히 7월 말일인데 네. 여기서부터 한 2주 정도 동안 이제 극성수기, 8월 극성수기. 극성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뭐 어딜 가도 약간은 좀 고생을 각오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몸 건강이 네. 네, 무더위와 잘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투를 하러 가는 느낌이 네. 좀 있지 않나. 근데 뭐 말복만 지나면 네. 좀 습기는 상당히 가셔요. 네. 네. 근데 정말 매년 여름 뭐 사실 지난 여름이 제일 심하긴 네. 했었는데도 지난 여름보다 8도 낫습니다. 걱정 네.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난 여름보다 살만한데도 이렇게 힘들어. 네. 어떻게 매년 이렇게 살아왔나 몰라요. 아 그리고 왜 겨울 되면 까먹지 이 고통을 그러니까. 이걸 수십 년 동안 하고 사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은 맨날 속아 맨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약간 한국 사람들은 이 기후를 통해서 철이 재련되듯이 네. 이렇게 성격을 베리나 봅니다. 평생에 걸쳐서 네, 네.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재련이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아이언맨이지 이거 뭐 거의 아니 이렇게 이 여름을 살면서 겨울 날씨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겨울을 살다 보면 여름 날씨가 상상이 안 돼. 아니 그 며칠 되지도 않는데 그걸 그렇죠? 그렇게 딱 까먹나? 아, 1년에 두 번씩 그거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들해 정말. 네 하여튼 여러분들 올해도 무사히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행히 우리 뭐 버즈비 촬영장 에어컨이 고장나지 않는 게 그게 어딥니까? 네,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맥펜의 플레이어 플러스탑 시리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라토캐스터 플러스탑 메이플 모델의 싱싱싱이죠. 이번에 지난 시간에 험싱싱 모델이 속이 꽉 찬 브리또, 네, 브리또 그리고 1, 2, 3, 4, 5에서 슈퍼스트레 슈퍼스트레 네, 그래서 약간 두께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일반 플러스탑이 아닌 모델에 비해서 약간 좀 더 사운드가 두툼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오늘 싱싱싱 모델에서는 어떤 느낌을 줄지 특히 1, 2, 3단이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역시나 가격은 99만 9천원으로 이상하게 포페로보다 높아서 곧 얘가 내려가든 포페로가 올라가든 뭔가 하나는 바뀌겠구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리뷰 한 상황의 가격이니까 네. 뭐 변할 수 있는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바뀔 수 있어요. 네. 사장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돼 있지? 그럴 것 같기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메이플이 포페로보다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포페로는 작물인가? 네. 메이드 인 멕시코 99cm 전장에 3.63kg 두께 44+2mm 스펙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10g 차이 납니다. 10g 차이. 네. 그 뭐 그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외관상 약간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외관이고요. 자 여기에 플레임 메이플 탑에 엘더바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통넥 그리고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 올라가 있습니다. 신세틱 본넛의 너트 너비 41.91mm이고요. 네, 지판 공유율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스트레 싱글 코일 픽업 세트 싱싱싱 장착이 되어 있죠. 마스터 볼륨 하나, 톤 두 개, 맥미들이랑 브릿지,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벤트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스펙은 다 똑같아요. 어우, 이게... 저는 싱싱싱을 더 좋아합니다만 어쩔지 모르겠네요. 진짜 슈퍼스트랩 또 나올지 네.
이번에도 궁금하니까 5단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부터 갈까요? 5단부터. 5단부터. 네, 그렇죠. 5단부터. 팬더는 그래야. 5단부터 들어야 돼. 네. 그래야지 1단으로 갈수록 기대감이 충족이 되죠. 손맛 잘 표현되고 있고요. 네. 이건 중간 픽업이 그렇게 예, 난리치지 않아요? 난리치지 않네요. 지금. 오, 하프톤 느낌 확 나네요. 좋네요. 4단 좋아요. 네, 2단이죠. 2단. 1단. 1단. 오, 이거 괜찮다. 네, 그냥 딱 좋은 스트레이시네요. 어, 굿. 어, 되게 밸런스 좋고 깔끔한 오, 그런 깔끔해요. 스트레이시예요. 좋습니다, 이거. 마샬로. 후후. 어우, 어우 깔끔해. 이게 전체적으로 다섯 개의 톤의 밸런스는 오히려 지난 시간에 험싱싱 모델보다 더 깔끔하게 딱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느낌이네요. 해프톤에다 2단에다 놓고 좀 공간계를 좀 넣어서 네, 한번 코라스까지 넣어. 그리고 2단 활용도 아주 좋겠어요. 오 좋다. 2단 좋아요. 야, 이제 4단도 오랜만에 발레몬으로 아, 좀 노스철자를 자극하는 소리가 좀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깔끔한 스트레스 사운드. 네, 자, 이번에는 팬더 게인. 네, 레드박스. 오. 팬더 같네요. 네, 좀, 진짜 그냥 팬더 같아요. 예, 사운드가 좀 덜 먹고. 예. 네, 덜 먹어요. 확실히. 자, 마샬. 향수를 자극하는 스트레이시네요. 엄청 매콤해요. 뭐 엄청 개인이 많이 먹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네. 네, 아주 좋은 스트레스 감성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밸런스예요. 자, 5단. 우후, 예.
완성. 오, 좋네요. 네, 확실히 지난 시간에 그 험식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5단에서 1단으로 가면서 사운드가 이렇게 두툼해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쫙 이렇게 그냥 쫙 펼쳐져 있고 오히려 그 1, 2단 쪽은 이렇게 사운드가 또, 이렇게 내려가 있고 4, 5단 쪽은 오히려 살짝 좀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딱 맞춰진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좀 향수가 느껴지는 그 옛날 그 사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쪽이 훨씬 더 잘 맞겠네요.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신나는 사운드. 우후. 네, 빈티지한 느낌으로 한번 스트레스 사운드를 쭉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이게 저는 뭐 스트레스의 원형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훨씬 더 매력적인 사운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떤 게 지난 시간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 이게 더 락킹한 것 같은데요. 락킹의 밸런스가 조금 네, 다르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매콤하고요. 첫 번째 거는 좀 뭐랄까 맛있었어요. 저번째 그냥 양 많고 맛있고 이건데 이건 매워요. 약간 좀 매니악한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선생님은 이거 좀 더 싱싱싱 쪽에다가 좀 더 직관적으로 좋은 느낌을 좀 주셨어요. 네. 점수를 한 줄 평을. 네, 점수는 그때도 다 똑같았거든요. 9999 똑같기는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취향상 선생님은 그냥 이쪽이 좀 더 기분상 더 마음에 드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뭐 해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네, 시청 단축판 하나 드릴게요. 2499화입니다. 2499화 쉐터 커스텀샵 닉 존스턴 USA 시그니처 니트로 피니쉬 이거 400만원이 넘는 기타였는데 점수를 엄청 잘 받았어요. 네, 여기에, 아, 좋아요, 좋아. 네, 좋으니까. 햄버거 픽업님. 원래 리어 픽업의 선명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좋아하는데 이 기타는 워낙 깔끔하기도 하고 하이가 잘 살아있어서 오히려 리어 픽업일 때나 좀 앞에 쪽 픽업 쓸 때 더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오네요. 제 취향인 인도네시아 트레디셔널 모델이 좀 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번 모델이 전체적으로 확실히 비싼 느낌은 있네요. 한줄평 그냥 쉐터는 일단 믿고 사도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예, 예. 하지만 쉐터는 믿고 사도 되는 브랜드지만 먼저 사면 손해나는 브랜드라서 예, 아무도 안 사고 있죠 지금. 그래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장 고민되는 브랜드 쉐터.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새 기타 가격이 저기 밑에 한 50만원까지 떨어져 있더라는 전설의 브랜드 쉐터. 저는 초창기 질러놓길 잘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냥 뭔가 약간 예, 빨리 끝내버리고 속세를 그렇지, 떠난 느낌이라 예, 예, 그냥 남일 보는 것 같이 구경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 매도 먼저 받는 게 낫죠. 맞아요. 괜히 번뇌에 오래 빠지실 예, 거면 빨리 사세요 그냥. 자,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데킬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데킬라. 네, 오늘은 오늘 약간 멕시코의 그런 감성으로 선생님이 가득 담아서 네, 너무 참 독하네요. 네, 네. 데킬라 스우트라토. 스우트라토. 아, 약간 좀 고민이네요. 네. 스트라아토. 스트라아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스트라아토가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아, 저는 네, 스트레시네. 스트레시네. 좋네요. 네. 지난 시간에 슈퍼 스트레이 이번 시간에 스트레시네.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억지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뭔가 네, 두 개의 감성이 차이가 난다. 1단부터 5단까지 스트레시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주시죠. 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점수가 뜨면
똑같죠? 네. 네. 계속해서 9999. 네. 포페로는 97999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시간에는 가격이 포플로가 올라가지만 오히려 줄어들어서 작물을 의심해 하는 네, 바로 그런 스펙 플러스타 포페론데 979,000원 진행이 됩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조만간에 가격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꽤 있으니 여러분들 이거 염두에 두시고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정책이 바뀌는 건 얘가 오르거나 메이플이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포페로를 살 적기는 지금이다.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97만 9천원일 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포페로 모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저 그거 제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데 몇 초 걸리냐? 자꾸만 해주셔야 돼, 선생님. 네,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기어타임스.